올해 새롭게 선임된 제18대 김영환 총장의 임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. 김 총장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또한 김 총장은 1987년 본교에 부임해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2018년 9월 29일까지입니다. 본교 학우들에게 새 총장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. 학교 건물 같은 게 좀 낡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수 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미대에서 각 분야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을 위한 편의나 혹은 학생들 안전 또 실기실 확충 등 같이 미대를 위한 활동이나 혹은 미대를 더 지켜줄 수 있으실 만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영환 총장의 3년 임기 동안 본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. HIBS 뉴스 길보경입니다.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앞 도로. 홍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서 가장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. 다수의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. 하지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에서 불과 1, 2분도 채 안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. 해당 구역 무단횡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딱 생각 드는 거는 국민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죠. 그런 안전사고에 관한. 일단 이유는 여기 골목이랑 저기 골목이랑 저는 살짝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횡단, 중간에 그래서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처럼. 그래서 한편 지난 7월 총학생회에서 해당 구간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. 최근 신민우 총학생회장과의 통화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. 1차적으로 일단 그쪽에 횡단보도를 좀 X자로 좀 크게 설치를 하고 이후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한번 통행 흐름을 좀 이제 보겠다고. 두 번째로 일단 올해 안에는 일단 설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설치가 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바로 또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. 예,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. 걷고 싶은 거리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논의를 반기기 이전에 엄연한 불법 행위인 무단횡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. HIBS 뉴스 윤단아입니다.